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때 이식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모발을 이렇게 뒤에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발을 이제 앞에 이식을 할때 모발이 이식되기 위한 구멍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틈을 만들게 되는데 이 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조직이 상하게 되면은 생착률이라고 하죠. 이식한 모발이 많이 살아야 되는 그 확률이죠. 그 확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식 부위의 생착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식 부위에 이제 팽창액이라는 걸 넣어요. 이 팽창액을 넣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생착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팽창액은 이제 의사들은 튜메센트라는 말로 쓰는데요. 튜메센트의 어원은 이제 부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진피층과 피하지방층 사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마취액인 리도카인이라는 약하고 혈관 수축제인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을 생리식염수에 섞어갖고 주입하게 돼요. 그래서 마취 효과도 있고 혈관 수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출혈량을 줄이고요. 수축시키고 부풀리니까 혈관의 손상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을 만들 때도 팽창된 상태에서 모발을 이식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줄어들면 모발이 좀더 촘촘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구멍을 만드는 이 틈의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모낭의 길이는 보통 한 3에서 6mm로 좀 환자마다 다양한데 이 구멍을 만드는 도구의 길이가 너무 길면 쓸데없이 많은 깊은 깊이로 만들면 손상이 아무래도 좀더 커집니다.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 쪽은 좀 단단한데 요 안쪽은 물렁해서 저항이 약해서 손상이 조금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만드는 도구 무딜수록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좀더 예리한 도구, 날카롭고 항상 새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피부가 약간 눌려요. 구멍을 만들 때 약간 피부가 이렇게 약간 울컥하고 눌리는이기 때문에 계산한 깊이보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3mm만 넣기로 했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그 깊이보다 힘 주어서 넣으면 좀더 깊은 깊이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뭐 0.5mm 정도 더 짧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 이식 부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이식 부위 팽창액 주입. 두 번째는 틈을 만드는 절개 깊이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